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격증 시트 첫 번째 A1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격 매출이라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안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자격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성명 더블 클릭, 그다음에 학번 더블 클릭, 학과 더블 클릭, 자격증명 더블 클릭, 취득일자 더블 클릭합니다. 성명, 학번, 학과, 그다음에 자격증명, 취득일자. 이제 쿼리에 포함된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자격증명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포함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포함하는 값이라고 하시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입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포함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포함하는 값 선택하시고요. 워드 프로세서라고 입력합니다. 네,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자격증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성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합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표 형태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격 현황이라는 시트를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 작업을 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부터 선택하셔가지고 F28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equal,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거나 OR 함수 먼저 입력하시고요. weekday 함수 입력하신 다음 취득일자를 선택합니다. 취득일자 F3을 선택하되 절대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키를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F4를 누르시면 $F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닫으시고요. 문제에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weekday 함수에서요. 요일에 해당한 값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2라고 입력하시고 월요일이 1, 2, 3, 4, 5, 6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뒤쪽에 옵션을 생략하시고요.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요일의 값이 1이라는 값은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weekday, 토요일도 비교를 해야 하니까 F3셀을 선택하되 F4 누르셔서 $F3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토요일의 값은 7입니다. 7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1 또는 7이면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 굵은 기울인 꼴, 그다음 색깔은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데이터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와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고급 필터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십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청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선택해서 Ctrl C 눌러서 조건은 A30셀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A30셀에다가 Ctrl V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나는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별표
그 다음 2급이라고 입력하셔도 되는데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신다면 필드명을 다르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임의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조건은 RIGHT,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자격증 명에서 2급으로 끝나는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D3셀에서 2급 두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2급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그래서 뭐뭐 이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저희는 학번과 그 다음에 성명과 학과와 자격증명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4개의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A35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해 놓으시고요.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홈에 가셔서 아니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F28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해 놨습니다. A30부터 B31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할 데이터는 학번부터 자격증명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하면서 그다음 2급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계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기본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표 3을 참조해서요. 표 1에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한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취득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었는데요.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만 넣으시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로 입력하시고요. 학과부터 비교할까요? 학과는 C10부터 C37까지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그 값이 A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A3을 아래로 복사 A3, A4, A5 옆으로 복사하면 B3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A열에 있습니다라고 고정하기 위해서 F4키를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가로 여시고요. 시행청에 해당한 데이터가 대한상공회의소입니까라고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청에 입력된 데이터 20부터 37까지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 B2와 같습니까? C2와 같습니까? 이 행에 있다라고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F4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Ctrl Shift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1, 만족한 데이터 1, 1 곱하기 1한 데이터들을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표 2에다가 자격증명, 멸 취득 현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F3부터 F7 영역에다가 계산하는 거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건을 주는데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쪽으로 left와 len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격증명의 왼쪽 문자 중에 일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서 2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되어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 일부를 가지고 자격증이라고 작성된 데이터 목록이 있습니다. 개수도 활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커서를 F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equal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if 바로 여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몇 글자가 왼쪽이라는 left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D10부터 D37까지 영역에서 자격증명에서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몇 글자? len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글자 수만큼 컴퓨터 활용 능력에 해당한 글자 수만큼 len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자격증 명에서 왼쪽에 있는 자격증만큼의 글자 수만큼 추출한 값이 자격증 2, 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요. 물론 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를 범위 정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해당된 숫자가 있는 셀의 값을 반환해서 몇 개, 몇 개, 몇 개에서 카운트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 표 3에 작성된 데이터에 숫자가 있는 데이터는 학번에 해당이 될것 같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가 될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어딘가에 가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if에 대한 가로, sum에 대한 가로였는데, 마지막 가로를 생략을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계산 작업 1번 시트에서 표 4를 참조해서요. 표 3에다가 표 4가 아래쪽에 있나요? 자격증별 장학금이라고 작성된 표4 데이터를 참조해서 우리 표 3의 자격증 장학금이라는 값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우선 자격증명을 찾아가야 될것 같고요. 현재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자격증 목록이 없다면 없을 경우는 0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10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if는 좀 이따 할까요? 우리 VLOOKUP부터 작업을 하고 나서 if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입력하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D10을 가지고 아래쪽에 표 4의 영역에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장학금을 찾아다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거는 여기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0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요. if 조금 전에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에 에러가 있다면 그래서 is error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어떤 값의 에러냐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에러가 있다면 가로 닫으시고요. 저희는 0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에러가 없다면 심표에서요. VLOOKUP을 통해서 아까 구했던 값 그대로 표시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Ctrl-C, Ctrl-V 해서요.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중간 에러가 있었던 부분에는 0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격증 장학금에 대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그다음 네 번째 문제는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 아래쪽에 표 2를 참조해서요. C3부터 C6 영역에 연식에 따른 자동차의 경감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실 거고요. 행의 위치 값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서를 2, 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ndex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 첫 번째는 찾아올 실제 데이터가 있는 영역입니다. B19부터 B32를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이제 행의 위치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ow number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행의 위치는 연수는 시스템에 오늘 날짜에 따른 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2열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열고 오늘 날짜 today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2열 함수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빼기. 바로 왼쪽에 C3에 있는 연식을 뺍니다. 그다음에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해서 2열부터 더하기 1까지 통해서 구한 계산식이 아래 참조하는 표의 연수입니다.
이제는 가로만 닫으시면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연수 구한 위치에 해당한 행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률까지 구해보셨고,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시면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m 자동차세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이라고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배기량 곱하기 배기량에 따른 가세 표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배기량에 따른 가세 표준은 문제에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열된 값을 select case 부분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elect case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배기량의 값이 1000 이하일 때, 그래서 케이스 is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작거나 같다면 저희 가세 표준은 100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케이스 is 100 초과하고 1000 아니 1000을 초과하고 1600 이하는 작거나 같다 1600. 1000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작업 이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하면 결과가 끝났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000보다 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0보다 크고 1600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가세 표준을 140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시 Ctrl-C, Ctrl-V에서요. 1600을 초과하고 2500 이상일 때. 그럼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는 1600을 초과한 데이터들이고요. 2500 이상일 때 저희는 가세 표준을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case else라고 하셔도 되고요. 2500을 초과하는 경우는 2500. 가세 표준을 22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십니다. 그리고 select 케이스니까 end select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FN 자동차세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FN 자동차세는 배기량 곱하기 가세 표준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의 내용을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수식 입력 줄 앞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의 FN 자동차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바로 B열에 있는 B3셀에 있는 배기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하고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표시할 위치 B5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격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매출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 테이블 안에서도 급여 명세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성명, 그다음에 부서, 직급, 그다음에 기본급, 그다음에 상여금, 급여 합계를 선택합니다. 이제 쿼리에 포함된 열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와 순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B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안쪽에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직급을 선택하셔갖고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한번 할까요? 그 다음 열 레이블에는 특별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합계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급을 선택하시고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상여금을 선택하시고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급여 합계를 선택하시고 갑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행 레이블 대신에 필드명이 표시가 될수 있도록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신 다음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합계 급여 합계는 데이터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기본 급여 합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다음 갓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갓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열 합계 비율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합계 급여 합계를 제외한 숫자들은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C6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셀 서식을 클릭한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는데 천이,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천이 되도록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샵, 콤마, 샵, 샵, 샵이라고 하시면 천 단위 구분교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천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 쉼표 한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샵, 콤마, 샵, 샵, 샵 또는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작업하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화면하고 그다음에 교재 그림을 참조하셔갖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 분석 작업 다시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표 1 데이터부터 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 1, 표 1, 다표 1이네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에 해당한 데이터를 오른쪽에 F22부터 H17 영역에다가 합쳐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업체 C, B8, B3부터 C8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 E3부터 F8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B12부터 D17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고자 합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단추를 선택하시고 H4부터 H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통합을 선택합니다. 통합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안쪽에 텍스트를 통합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한번 지워 보시고요. 매크로를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석 작업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부터 합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A사를 선택하시고 추세선의 종류를 다항시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사를 선택하시고 우리 위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있습니다. 추세선을 추가하시는 거는 레이아웃에 가시면 추세선이라고 있고요. 문제에서요. 다항식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추가하는데 네, 선택하시고 첫 번째 거 다, 어, 선, 다시 한번요. 추세선 잠깐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취소. A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우리는 다항식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말한 다항식 추가. 그 다음
예측은 1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선택하시고요. 1이라고 입력합니다. 예측은 1 구간 앞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까지 입력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합계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꺾은 선형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보조 세로 값축이 보이도록 하고 최소값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조 Y축의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최소값이 750, 최대값이 950, 그다음 주단위를 5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담배 판매량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차트 제목에 대해서 그림자와 뭐 채우기에 대한 서식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 클릭하시고 그림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선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흰색을 표시하시고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을 선택하되 검정색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를 클릭하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바깥쪽 첫 번째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 문제에 봤더니 왼쪽 Y축과 보조 Y축에 대한 축 제목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가서요.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의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판매량을 입력합니다.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 축 제목을 선택하고 세로 제목에다가 합계를 입력합니다. 판매량과 합계를 입력하시고 여기까지 작업이 우리 4번에 대한 작업이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기본 가로 눈금선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 연도도 입력을 해야 되네요. 하나 더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에다가 연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본 가로 눈금선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눈금선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기본 가로 눈금선을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범례 위치를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에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테두리 색을 실선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색의 실선 색깔은 검정색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작업한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 그림을 참조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결제하기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다음 결제 화면을 보여주세요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작업하셨고 두 번째 폼을 선택하시고 결제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 보기 갑니다.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 다음 OPT 신용이 선택이 될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PT 신용이라고 입력하시고 equal true라고 하시면 옵션 신용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뭐 종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두 번째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결제 화면 폼에서
선택을 하나 클릭하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고 결제하기를 눌렀습니다. 신용카드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OPT 신용이 true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클릭했는데 지금 다른 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요. 이렇게 선택을 클릭했는데 은행 이체가 선택이 되면 여기에서 A4부터 A6 영역이 선택에 표시가 될 거고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A9부터 A12 데이터가 이 선택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잠깐 창을 한번 닫아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개체에서 CMB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서 프로시저가 체인지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드롭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 버튼 클릭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if 만약에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는 true 값이라면 then 저희는 CMB 선택에다가 .rowSource로 연결할 데이터는 A4부터 A6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옵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아니면 신용카드였잖아요. 그래서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은행 아니면 신용카드. 은행 선택했을 땐 데이터 연결했으니까. 나머지는 신용카드가 되겠죠. CMB 선택의 rowSource는 A9부터 A12까지 선택하시고요. 연결하시고요.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럼 한번 창을 닫아보시고요. 결제하기 버튼 눌러서 은행 이체를 선택하면 은행 명이 나오고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카드사 이름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 이체, 뭐 신용카드, 결제 종류 선택하고 각각의 선택하신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버튼 누르시면 결제 종류, 그다음에 카드 은행명, 금액이 엑셀 시트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실 건데요. 결제 금액은 기준세부터 잡을까요? A16세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보통의 문제로 따지면요. 보통의 문제로 보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개수가 연결된 개수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우리는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영역이 1부터 15까지. 그래서 연결된 개수 하나에다가 연결되지 않은 15랑 그 다음에 줄바꿈할 수 있는 데이터 1을 더해서 그냥 16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제 종류는 A열이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 창에 가셔서 종료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가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는 range B16셀부터 current.region.rows.count를 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15행과 새로운 데이터 입력할 줄바꿈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16을 하시면 되고요. if 만약에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 값이라면 저희는 sales i,1에다가 OPT 은행에 있는 캡션 값을 OPT 은행에 있는 캡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나머지는 else라고 표현하시면 될것 같고요. sales i,1은 A열에다가는 이제 신용에 해당한 캡션을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을 닫겠습니다라고 end if 닫으시면 되고요. sales i,2 두 번째에다가는 선택 CMB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les i,3에다가는 이제 직접 입력한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 시트에 입력될 때 숫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금액에다 1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결제하기 눌러서 은행 이체 선택하시고 만원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입력되시고요. 신용카드 선택하시고 뭐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결제하기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